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기자 허영진입니다. B. 세계 완판나무로 등극하다. 러시아 매체 팝케이크와 올케이팝에 따르면요, 지난 5일 그룹의 공식 글로벌 판매처인 위플리에서 방탄소년단의 B의 마텔 인형이 단독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B는요 머스크 향수를 전 세계적으로 품절시켰고, 영국의 무명 디자이너 케이트 로랜드의 브런치, 공항 패션의 프린팅 맨투맨 셔츠, 40만원대 고가 운동화 품절 등 다양한 품목의 판매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탄소년단 B, 이름 자체가 거대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느낌이다. 미다스의 손 방탄소년단 B가 또다시 품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B, 마텔 인형 판매는 나도 믿기지 않네. 내 주변 스태프들이 도저히 못 사겠다고 함. 뉴욕과 필리핀 매장에서도 방탄소년단 B 인형만 품절됐던데 러시아까지? 또 한번 방탄소년단 B의 스타 파워가 얼마나 큰지 증명되었다. B 인형보다 더 인형 같은 현실감 없는 외모이기에 가능하다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B의 마텔 인형 내가 봐도 너무 멋지고 나도 사고 싶다 라고 아이디 바비 인형, 곰 인형, 뽀로로 인형님들이 달아주셨습니다. 대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세계의 브랜드 참 많죠. 뭐 삼성, 애플, 나이키, 아디다스, 뭐 샤넬,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세계적인 브랜드는 바로 B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